우울증이 상해에서 세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. 나를 이해 못해줘. 뿌잉만 힘든 건 나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야.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. 내가 받은 상처들이 이제는 떨쳐내고 싶어. 지쳤어. 못하겠어. 이제 이혼해줘. 내가 지금 이혼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확고한 순간 이 가정 끝이야. 제가 지친 것 같아요. 다 후회하잖아, 양쪽 선택. 덜 후회하는 쪽으로 해야지 뭐. 내가 이틀 아픈데 오빠 좀 준다 그러고. 그걸 그렇게 얘기한. 그럼? 내가 개새끼야. 말 안 해, 말 안 해. 그냥 이러고 살다가 헤어지면 헤어져.